미추홀소방서가 미추홀구 도화일동 22통 일대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소방서는 학산나눔재단과 함께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 도화 1동 골목길입니다. 노후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있는 데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또 골목에 주정차 차량들이 많아 비좁은 공간이 더욱 협소합니다. 미추홀 소방서가 도화 1동 22통 일대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미추홀 소방서는 2011년부터 주택가 밀집 지역 중 소방차 출동로가 협소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을 지정함으로써 주민 여러분들이 화재 예방에 대해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여 또 지역사회가 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미추홀 소방서 대원들은 주민들에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법과 소화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추홀구 도화 1동 통반장들을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이끌어가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소방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소화기 설치가 잘 됐는지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키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화재 없는 마을로 만들려면. 이 밖에도 학산 나눔 재단과 함께 마련한 화재 연기 감지 기능을 갖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주택 75가구에 설치 보급했습니다. 미추홀 소방서는 2011년부터 8년간 15곳 955가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고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